네, 안녕하십니까. 북부는 북톡스 370회. 나는 한 살이다. 오늘 박상준이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생방송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전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피디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인 예비 창업가 오상윤입니다. 네, 지금 쓰리 상윤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저는 책과 논인 교육계획과 김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단체 코리너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요. 어? 아닌가요? 자, 저 좀 기다리시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맨 오른쪽에 지금 보면 그 최지민 속기사님이 그 농인들 위해 가지고 문자 통역을 하고 계세요. 타이핑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저 온라인으로 저기 가거든요. 그래서 농인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거를 토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타이핑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네. 자, 최지민 속기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박상준 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근데 제가요, 구글에서 구글링 가서 이 사진을 찾은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때 선한여행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따가 일 나오겠지만 요번 책에서 나는 한 살이다는 뭔가 정체성이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거에 맞는 뭔가 시인스러운 그런 사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도 하얗고. 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그 박선생님은 제가 저번에 선한여행이라는 책으로 그때는 이제 부풀의 CEO 통해서 한번 만나뵙고 또 오늘 나는 한 살이다 책을 또 1년 만에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도대체 나는 한 살이다 도대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또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또 왜 또 이런 또 새로운 정체성을 또 추구하시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가장 화두되는 게 각자 인생 후반전, 꼭 후반전이라는 게 꼭 50대에서가 아니라 젊은 뭐 20대, 30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솔직하게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책에 보면 이 책 표지지 않습니까? 네. 책 표지에 저게 밑에는 뭔가 산, 뭐 산이랑 강 같은데 위에 동그라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게 뭡니까?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게? 또 나전칠기 아니에요, 저? 나전칠기 느낌이 나는데? 무슨 네. 무슨 윤회사상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저게 이제 한 점인데요. 원래 축소를 하면 하나의 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점이 사실은 하나의 우주죠. 네. 새로운 우주로 태어난다는 뜻이 있는데 그 점을 이제 확대를 해서. 네. 그려놓은 건데 그 안에 점 안에 뭐가 많이 있잖아. 나무도 있는 거고 달도 있는 거 같고 막 그렇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살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욕망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스펀지처럼 막 배우고 싶은데 네. 과거의 삶은 좀 메말랐잖아요. 네. 물기가 없고 이제는 그 뭔가 흡수를 하고 싶은 스펀지처럼 빡빡 빨아들이고 싶은 네, 그, 네. 그런 나무의 모습을 그려놨고요. 아, 네. 네. 자세히 보면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 한 마리 있어요. 한 살로 막 이제 비상하려는 태어난 새의 모습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그 안쪽에. 실제 이 작품은 회화 작가 김소희 작가가 그린 겁니다. 아~ 네, 김소희 작가가 그렸는데 네. 제 책을 PDF 파일로 출판되기 전에 네. 다 읽으시고 그 본인께서 이제 받은 느낌을 가지고 그린 겁니다. 아, 그 화가님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위해서 그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표지를 위해서? 다섯 점을 그리셔가지고 네.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 작품을 골랐고요. 네. 어쩐지 뭔가 그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책이죠. 네. 대표님,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인생 리부팅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쓰셨을까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뭐 메마른 삶에서 뭐 새로운 한 살 이 말씀에서 이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우린 다 사실 인생 리부팅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저 지금 인생 리부팅하고 싶어요. 몇 살로? 네, 몇 살로? 저는, 네. 저는 뭐 네.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5년? 전 아직 20대 초반이니까요. 야,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네, 네. 안 믿으시는군요. 네. 오늘 강렬해. 저는 궁금한 게 인생을 우리 다 리부팅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리부팅한다고 리부팅이 되지는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대표님 정말 인생 리부팅이 정말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실제로 이제 리부팅을 하면서 제가 책을 쓴 거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당신이 인생을 리부팅 해보고 싶으면 이 책을 쓴 저처럼 당신도 글을 써보기 바란다. 네. 글을 쓰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되고 또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그런 이제 영혼, 상처가 있는 분들 나름대로 또 아픈 과거가 있는 분들은 또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또 내일을 어떻게 살 건지 오늘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인생이 리부팅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아니,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리부팅 안 됩니까? 글을 써야,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책이 저... 열망하는 당신에게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읽으면 네. 리부팅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일단은 저는 이 책에서 모든 분들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아,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내가 무슨 뭐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 쓸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일기를 써도 좋으니까 글을 쓰면서 자기 삶을 정리해보고 자기가 열망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예, 이런 걸 이제 같이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0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가령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고 실례하지만 그 50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어딘가에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있나요? 네. 네. 그 혹시 그 50이라는 그 숫자 그 나이 기준 말고 뭐 20대, 30대, 60 다 인생 리부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선한여행력을 쓸 때는 이제 전반전,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후반전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50년은 퍼스트 라이프였다. 그다음 세컨드 라이프로 시작한 거죠. 현재 한 살인 거죠. 아, 후반전이라고만 약간 끝나는 느낌인데 그게 네. 아니라 그렇죠. 두 번째 새로운 삶. 그러니까 네. 후반전이면 이제 전반전과 연관성을 갖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완전히 공백. 영생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약간 느낌이 그죠. 썰도도 있고. 예, 약간 느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세컨드 라이프는 50년인데 네네. 이제 100살이 지나면 저는 연장전 이제 서드 라이프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뭐 스웨덴 작가 쓴 소설 있잖아요. 100세를 넘어 뭐 예, 창문 넘어 도망가. 네네네. 저도 100세가 넘어가면 창문 넘어 도망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50년 뒤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그 책을 갖고서 또 부풀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50년 뒤에. 그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작가님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서 선생님처럼 네. 20대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잘 되고 있네요. 네. 방송 분위기.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벌써 리부팅 중이십니다. 네. 지금 30살이 되면 무서워. 31살이 되면 세컨드 라이프.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설정하는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는 나는 30년하고 한 61세부터 또 서드 라이프. 네. 이렇게 이제 본인께서 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를 20대로 봐주신 대표님 정말 멋지십니다. 네. 네. 아, 네. 그런 이 멋진 대표님의 이런 말이 사실 2008년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아시죠? 그때 우리 대표님은 중국에서 1인 기업으로 5년 만에 400억 매출을 달성하셨거든요. 정말 기적 같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영화처럼 되게 역동적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5년 동안의 신화가. 그렇다면 5년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대표님은 내 그 기적의 원동력 어디서 왔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다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뭐 원동력이 있겠습니까? 좀 액기스를 알려주시면 너무.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또 이렇게 점잖하게 대답을 해야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열심히 살지 않으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 이런 건가요? 아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회사에 신입사원 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다닐 때 새벽에 그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해야 성이 그렇죠. 만족스럽고. 보통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신입사원 때부터 또 88년이죠. 그때 7시 반에 출근했고요. 나중에 주재원할 때는 제가 이제 뭐 사무소장, 지사장이었을 때 아무도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6시 45분쯤 왔고. 오, 더 빨라졌어. 나중에 이제 수천성 총경열 때는 6시 45분. 잠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사무실에 5시에 도착할 때도 있고 뭐 네. 4시 반. 네. 와, 퇴근은 항상 칼퇴근 하시는 겁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창업해가지고 한 4, 5년 동안은 네.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퇴근은 뭐 10시, 12시, 네. 와. 새벽 1시. 근데 왜 7시에 출근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7시에 출근을 해야 한국이 8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저는 이제 한국에도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이제 사장님들께서 네. 9시 출근 시간이지만 8시쯤 나와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7시에 딱 출근해서 그분하고 동시간에 그분 8시에 저는 상해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소한 것도 고객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상해에서 이제 고객을 방문을 한다. 강소성에 2시간 거리죠. 네. 근데 그 사장은 이제 중국은 8시에 출근하잖아요. 집에서 5시에 일어나요. 아, 8시 대단하시네요. 전에 한 2시간 차를 타고 8시 전에 공장 앞을 기다리죠. 아. 사장님은 중국 사장님은 오 이제 한국말로 하면 박 사장 어제 왔냐고 어제 밤에 와서 자고 이제 자기 자리를 네. 저는 일부러 그러죠. 아니 나 5시 일어나서 왔어. 감동을 주라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좋은 점도 있으신데 그 과거에 이제 대표님은 저자님은 어떤 점이 강점이었고 어떤 점이 약점이었는지 이렇게 좀 되돌아서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약점은 멍청하다는 거고요. 아, 진짜 약점은 멍청하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오늘. 멍청하고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게 약점이고 강점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있으시고 남과 비교의 승부욕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자신과의 싸움 네. 지지 않겠다. 이런 이제 어떤 태도? 그게 원래 평소에 그 본인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자기 애라 그러죠. 이렇게 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좀 요인들이 나온대요. 아, 아마 자기를 많이 본인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근이죠. 당근이죠. 예. 근데 북경에서 예를 들어 어학연수를 할 때 이제 한국 대기업들에서 어학연수 보내잖아요. 직원들. 다 명문대 나온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학연수 하죠. 대기업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중국말에 뻔미아 센페이라고 있어요. 박주환님 아시나요? 뻔미아 센페이? 김종환님. 아, 김종환님. 네. 멍청한 새가 더 일찍 일어난다. 네. 이런 말이죠. 저는 이제 멍청하니까 더 일찍 부지런해. 뭔가 좀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는 그런 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근데 그 지금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 퍼스트 라이프와 세컨드 라이프에서 본인의 가치관이 혹시 바뀌어진 게 있나요? 가치관. 추구하는 가치.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그런 흐름에 이제 좀 퍼스트 라이프와 세컨드 라이프 흐름이 좀 바뀌었죠. 퍼스트 네. 라이프는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뭐 그냥 뭐 성공하는 거. 성공. 그렇죠. 돈을 많이 그 다음에 입사해가지고 뭐 집도 사고 싶고. 네. 그죠? 신입사원한테 내가 부장이면 과연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 회사에 내가 중국어를 제일 잘하겠다.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92년도인가? 입사한 지 한 4년 차가 됐을 때는 4, 5년 차. 아니다. 94년도 기준이죠. 과장 1년 때, 네. 입사한 7년 차 기준으로는 회사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네. 상사에서 계셨죠? 상사. 상사였나요? 저는 이제 제조업에 있었어요. 제조업에서. SK 제조업, SK그룹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네. 목표. 네. 그런데 이제 그 창업을 하고 나서 네. 물론 이제 창업 동기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만 네. 창업을 하면서 독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창업하시면서 독서? 물론 이제 창업 전에도 독서를 했는데 네. 창업 후에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네, 또 이제 책도 네. 보게 되잖아요. 또 실제 이제는 제가 오너잖아. 네. 그래서 책에서 느낀 거를 실천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목표가 네. 선한 영향력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것이 근데, 목표다. 근데 네. 그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일반인들 보통 추구하는 성공? 어떤 생존? 그런 걸 위해서 쭉 사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창업을 하면 더 치열한 삶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변한 계기가 뭔가요? 본인의 계기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머슨의 시를 제가 2009년인가 그전에도 이제 그 시를 봤겠지만 2009년인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 검색을 해서 네. 에머슨의 시를 영어 원문은 또 어떻게 되고 중국어 번역된 그 바이두에 가서 중국어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쭉 보는데 그 시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바로 이 시를 네. 우리 기업 문화의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시를요? 어떠십니까? 우리 무식하거든요. 네. 뭐 잠깐 좀 읊어주세요. 어떠신지. 저는 기억력이 없다니까요. 네, 아니 한 구절이라도. 아, 네. 한 구절이라도. 갑자기 모르시니까. 예. 에머슨의 시인데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뒷부분에 핵심적인 문구가 이거예요. 네.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해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달리 말해서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음으로 해서 네. 당신으로 인해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그 삶이 보다 좋은 삶의 질로 바뀔 수 있다면 네.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것이 가슴에 딱 와닿나 보죠? 그게 기업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직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원 수가 늘어난다면 네. 행복의 강도와 밀도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되게 치열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아주 부지런하게 네. 아주 치열하게 사시다가 지금은 시도 쓰시고 뭐 이런 것 같다 하시길래 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 때가 지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뭐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닌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그 감성적인 목차를 봐도 보더라도 약간 이제 그 저자님의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그런 그 성격이 그 일을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사례나 좀 안 좋았던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전에? 좋은 사례도 많죠. 또 안 좋은 사례도 있을 거고. 근데 네. 감성, 사실 저는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한 살이다 그런 이유는 난 지금부터 감성적이겠다.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감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장을 해서 한 10살 정도? 네. 15살이 되면 청소년기에 네.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65살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5살이 되면 참 감성이 무르익을 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때 머리 염색하시겠다. 그러면은 70살 때까지 술은 안 드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근데 하여튼 감성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뭐 중국 사람이든 고객과 같이 대화할 때 쉽게 친해지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네. 뭐 가끔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네. 네.
아,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뭐 약점이 머리가 나쁜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치열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오신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인생 후반전을 이 책에 보면 작가로서의 삶을 살겠다, 글 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허구만은 인생 후반전에 많은 길이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이렇게 든 것도 실례하지만 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렇게 글 쓰는 삶이 시작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고 허구하는 것 중에 왜 하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왜 작가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께서 치열하게 살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라볼 때 저의 첫 번째 인생은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습관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살겠다. 제대로 한번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겠다. 잠을 안 자고 그럼 치열하게 잠잘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새벽 막 3시 반에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책을 보고 그래서 이제 매일 정말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일단 인생의 축을 두 개로 가져가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회사한다는데 이제는 돈 안 벌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의 축은 딱 두 개다 이거죠. 하나는 사업하는 거. 하나는 이제 작가의 입문적으로 살아보는 거. 그런데 책을 읽고 전 글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글쓰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시작입니다. 너무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시간만 있으면 책 읽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문장을 만나면 푹 빠져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 나오면 한참을 봐요. 그래서 책을 어떤 분들은 소설책 같은 거 빨리 보잖아요. 오히려 네, 속도. 경제 경영 관련 잘 이해가 안 되게 늦게 보고. 그런데 저는 거꾸로예요. 제가 2000년부터 한 2005년까지는 경제 경영 관련 한국에 나오는 거 미국에서 나온 거 번역서 하든 교보문고 반대하는 거 나온 거를 매주 인터넷으로 다 사가지고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설을 본다든가 수필을 본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깊은 문장이 나오면 한참을 봐야 돼요. 그게 제가 톡 빠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베껴보고 이렇게 써보죠. 이미 감성적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반드시 밑줄을 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설을 더 늦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대표님의 그런 성향을 보면 어떤 작가 글 쓰는 것도 좀 예술적인 성향, 좀 감성적이고 자기의 그런 걸 드러내는 그런 거로 보이는데 인생 이맘때 이제 그 조건을 넣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과 한 가지 특으로 그런 예술적인 성향을 넣으셨는데 저희같이 인생 1막을 사는 사람이 인생 2막부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인생 1막부터 아예 이 사업적인 것과 돈과 예술을 함께 같이 추구해 나가는 게 추구하고 있잖아 이미. 예? 너 추구하고 있잖아. 공부하고 연애하고 연애하지 연애. 연애 맞아라. 감성인 거지. 연애 두 개 다 하고 있잖아. 예술을. 아 연애도 예술이. 그럼 연애도 예술적으로 해 연애도. 아 사실은 자꾸 이막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한 잔밖에 안 되는데 선배님.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일막에 계신 젊은 분들이 우리 특히 한국의 젊은 분들은 정말로 똑똑해요. 감성적이면서도 지적이고 똑똑해요. 이제 뭐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EQ를 강조했잖아요. IQ 시대에서 EQ,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감성지능을 강조하고 감성지능이 발달해야 뭐 조직에서 잘해서 성공한다. 지금 AQ를 강조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Artistic Quotient. 예술 지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주 거론하는 성공한 사람들 다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죠. 그런 감성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퍼스트 라이프에서는 지나가는 풀한 포기를 보고 이 풀한 포기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서 이 풀한 포기는 나한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걸 가끔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게 그 젊은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리고 예전에는 강아지를 봐도 강아지가 특별히 이쁘다는 생각을 해요. 강아지 오면 이렇게 피하고 더러우니까. 요즘은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풀 한 포기를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시면 사모님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아하세요,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하죠. 아, 이 양반 돈이다 모르고 지금 무슨 풀이랑 대화를 해. 아니, 사모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리고 아까 사랑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책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었어요. 사랑에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멀어지면 그와 같이 우리는 상처받고 타죽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약간 중립적인 느낌, 중용적인 느낌? 사모님과의 관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작가라는 전제하에서 네, 책을 썼으니까 네.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작가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회피를 하죠. 사랑이라는 게 꼭 남녀만의 사랑이냐? 아~ 그럼 메타포가 들어가야 사랑이죠. 네. 네. 야. 우리가 네. 하나의 존재로서 그런 어떤 사랑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이라는 어떤 연륜에서 나온 어떤 중용적인 느낌이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실제로 밝히면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 네 모르셨죠. 못 믿겠는데. 와 성공했어요. 여기 계신 MC진도 고마워요. 네. 네. 20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서 생각하는 사랑이란 굉장히 이렇게 끌어오르고 육체적이고 네? 아 네. 야, 우리도 육체적이야 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 오해하지 마. 아 예. 아, 저 어디 가면 당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신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약간 중립적인 관점, 중용적인 관점 이런 부분이 젊은 친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 네. 뜨겁게 사랑하세요. 네. 네, 근데 그 아까 그 인문학적 아티스트적인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사업가니까 사업가시잖아요. 어제 사업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풀 한 포기랑 대화를 하니까 그런 자세가 도움이 되던가요? 사업에 어떠세요? 사업에 과거에는 도움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네. 머릿속에 주입된 건 뭐냐면. 그래서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네. 계속 자기가 하던 업종, 하던 일에 대해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신규 사업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B2B가 준대 네. 참 B2C는 어떨까? 뭐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떨까? 네. 모바일 앱으로 해서 뭐 비즈니스는 어떨까? 네. 소비자 제품 중에도 화장품은 어떨까? 뭐 건강 보조식품은 어떨까? 네. 또 가령 뭐 건설 쪽은 어떻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그런 과정도 바뀌었는데 내가 열망하는 곳에 주저 없이 즐기고 네. 그걸 좋아하다 보면 네. 모든 곳에 다 사업이 있다. 네. 아,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곳에는 다 돈 벌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 당신이 노래를 좋아하면 그걸 하다 보면 돈을 벌죠. 아. 네. 네. 또 글쓰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일도 연결되잖아요. 뭐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결되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3월 달에 이제 다 이제 준비를 끝내서 네. 갤러리를 이제 상해서 하게 될 거예요. 와~ 사업적으로요? 사업적으로? 네네. 사업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작가님들을 중국으로 진출시키고 네. 또 중국의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아 멋있다. 물론 한국에는 이제 갤러리들이 많죠. 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네. 상해에 20년씩 살면서 또 중국말도 할 줄 알잖아요. 네. 또 인맥도 있고. 네. 한국 작가님들, 한국 미술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아,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물론 충분한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재밌잖아. 제 자신이 충만해지고 또 좋은 의미가 있고 그렇죠. 보람도 느끼고 또 이제 잘 좋은 돼. 일을 하는 건데 그것도 하다 보면 다 돈이 되겠죠. 네. 예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돈이 돼 사업과 연관시키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얻으신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사는 삶, 이 삶에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 살 버릇이 어든까지 간다. 이게 한번 습관이 형성돼 버리면 그게 꾸준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50세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바꾸고 싶어 할 때 이 습관의 늪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이거를 극복해 보려면 어떤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경험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젊은이들 네. 뭐 질문도 예리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잘났어 상륜. 원래 네, 원래 이름이. 잡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뭐 아파봐야 되겠죠.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봐야 돼. 또 중간에 한번 좌절도 해보고. 저도 30대 후반부터 네. 뭐 몇 년 동안은 완전히 골프에 빠져본 적도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12일 동안도 계속 쳐보기도 하고. 이게 중독처럼 아예. 중독처럼. 그런데 아시지만 골프를 치면 하루가 가거든요. 12일 동안 계속 골프를 쳤다. 네. 사실 우리가 책을 읽었으면 하루에 한 권이면 12권 읽잖아요. 네. 그렇죠. 한동안 젊었을 때 우리 두 분처럼 아니 세 분 네. 젊은 분들은 고맙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습관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쉽지가 않은데 네. 한 번씩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걸 제대로 사는 건가. 저는 이제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과연 제대로 산 거냐.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딱 한 번뿐 인생이잖아. 이 태어났다는 의미를 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그냥 떠나버리면 너무 아깝다. 의미가 없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더 매일 살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내면을 깊숙하게 느끼면서 하는 것이 네. 아까 중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중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중독이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 네. 많고 아마 그분은 이제 무중독에 중독돼 있겠죠. 그러면 어떤 그런 중독에 우리가 한번 어떤 거든지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지 젊었을 때 하면 살면서 중독에 빠져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중독에 빠지는 게 바람직하죠. 저도 이제 중독에 빠지려는 거죠. 인문적이고 네. 문화예술적인 방향으로 미친다는 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중독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중독을 해야죠.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다르지 않으면 뭔가 이뤄낼 수가 없어요. 남과 똑같이 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할 때 자꾸 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이코다 그래 그러잖아요. 사이.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여기 PSY. 예, 저도 PSY. 사이죠. 사이. 아, PSY. 아, OSY야. 제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사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이코는 뭐냐? PS 박상현. PSY 박상현. 사이코는 뭐냐? 숙된 말로 또라이인데. 또라이란 뭐냐? 남과 다르다 이거죠. 무슨 make different. 그래야만이 남과 다른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뭐 독창적이고 튀고 이런 느낌보다 좀 점잖고 약간 좀 안정적이고 아직은 그런 느낌이 더 푸근하고 그러니까 일단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노래방에서 저기 아까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영업사원들한테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너가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교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카멜레온 같은 자, 이제 거래처 나갔어요. 네. 거래처 사장님 초등학교 나왔어.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이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해. 네. 그럼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죠. 네.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상해시 정부에 아주 높은 지도자를 만났다. 상해시장을 만났다. 격식을 갖춰서. 그럼 같은 어떤 레벨에서 같은 품이라고 그럴까? 같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코드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춰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 내공이 있지 않으면 솔직히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하고 그 앞에 이제 계신 우리 김성희 교수님께서 상해에 오셔서 12월 지난 주 때 12월 9일 날 상해를 강의하실 때 리더는 이렇게 리스닝을 잘해야 된다 강의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리스닝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완벽하게 할 수가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남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눈을 맞추려고 그러고 제가 눈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식한 걸 알고 텅 빈 걸 알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마음을 비우는 거죠.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냥 매맞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까 그 저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인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직장인들의 공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켜서 인기가 많은데 혹시 여기 그 미생 드라마 보고 계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본 사람만 네. 불러? 안 본 사람만 아 여기 아 직장인들 대부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 무역회사의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그 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중국 업체와의 그런 그 업무 협약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인기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한 그 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관시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관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설명과 이제 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 관시라는 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이 일단 궁금합니다. 저는 그 미생을 안 봤어요. 근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네, 무역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얼핏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난 삶에 미생이었고 한 살로 태어난 거죠. 네. 저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때부터 수출 담당이에요. 네. 중국 와서 영업을 했으니까. 진짜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최전선에서 일하는 거, 아마 그런 삶일 거예요.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좀 더 과장되고 드라마틱하게 했지만. 근데 이제 중국에서 관시를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런 말이 있죠. 뭐, 인맥은 돈맥이다. 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그 관시를 많이 중요시 여기죠. 근데 사실은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한 관시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면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뭔가 목적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부드럽게 억셉트를 해주겠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에 이제 강비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관시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겸손을 해야 되겠죠. 내가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경해야 되겠죠.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눈으로만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속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막 눈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너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나는 당신 좋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해야 되네. 별로 저는 그래 보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중국이 관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패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시진핑 주석 이 지금 시대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하고 밥 먹자고 안 먹어요. 네. 무서워해. 선물 줘도 무서워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부패 단속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의 그런 옛날처럼 관시하면은 막 엮어가지고 부패골이 어떻게 또 이익을 특별한 이익을 취하고 이런 시대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그렇죠. 점점 투명해지고. 그렇죠. 네. 기업과 기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네. 관계가 형성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처음 만나면 이제 술을, 그 사람도 되게 독한 술을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그럼 술을 무조건 마셔야 됩니까? 비즈니스 하려면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고 하시는 방법 없습니까? 뭐 힘들걸요? 아. 중국은 술이군요. 네. 아, 술을 한 잔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걸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비즈니스 하는데 술을 잘 먹으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술이 52도짜리 그러니까요. 알코올인데 중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술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술을 안 먹으면 서운해하고 네. 이래요.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했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숙취음료가 중국에서 잘 팔리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죠. 일할 때는 내가 죽는 안 있어도 너하고 한 잔 마시겠다. 아, 네. 어차피 마셔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전달 되겠죠. 또 그렇게. 그럼요. 네, 하면. 네. 그러니까 중국말로 링유엔 허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내가 마시고 죽는 안 있어도 이 한 잔은 너하고 마시겠다. 네. 아, 와. 그런데 이젠 중국 사람들도 예전처럼 술은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제가 96년에 중국 주재원 가서 볼 때는 점심에 가면 점심부터 술을 먹었거든요. 네. 밤까지. 요즘은 네. 점심 때 술 먹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가까이서 봬도 이렇게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저번에 뵀을 때도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울 게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관련해서 책에 이제 배움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적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배우고자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간다. 배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강의만 쫓아다니다가 강의 한번 못해. 책만 열심히 읽다가 책 한 권 못 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강연 문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런 뭐 취직보다는 약간 그런 쪽에 찾아가가지고 강연 듣고 가르침 받아 적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세태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직접 부딪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약간 듣는 거 이런 쪽에 익숙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그렇다면 한편 제가 대변해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지? 뭘로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그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스스로 나와 나이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글도 써보고. 근데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강연을 들으면 빠르게 이렇게 딱 오는데 혼자 책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이렇게 너무 조급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정말 좋은 강의는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강의를 들었으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멘토님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다 계세요. 네, 그렇죠. 열심히 멘토님을 찾아야 되는데 네. 결국 그걸 자기 내면화하지 않고 또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계신 네. 멘토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항상 스스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헷갈려하면서 자기를 못 찾는 거죠. 자기 게 없는 상태에서 의지를 하는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도 깊이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책을 읽어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특히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책을 열심히 아무리 읽어도 자기와의 대화가 없으면 많은 강의를 들어도 그 좋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 근데 여기서 자기와의 대화가 명상?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책 읽었어요.
자기화에 어떤 식으로 자기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사례를 한번 아까 그러니까 저, 네. 어떻게 하면 자기화 되는 거야? 상윤아 재밌었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할 거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네. 상상을 혼자 있는 시간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요. 네. 네. 스스로에 대해서 가끔 머릿속에 상상도 하는 거죠. 내 앞에 네. 내가 있고 네. 대화하듯 그렇죠. 어. 잘하시면 더 질문을 물으세요. 네? 아니 그 자기와 대한 그런 것이 안 해본 분들한테는 그것이 막막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어떻게 혼자 있으라도 혼자 있으면 게임하고 뭐 이렇게 다 잡생각하거든요. 아, 자고 네. 멍 때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면 자기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건지 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명인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보는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이렇게 사색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나는 느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왜죠? 왜 행복하세요? 외로울 때도 행복해요. 네? 사람들이 외로운 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이 있어도 즐거운 것도 행복하지만 혼자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그 시간에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를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충실됩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사실은 고독한 것도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독한 것도 행복한. 그래서 비가 왔다. 소나기가 왔다. 창밖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반추도 해보고 네. 어떤 게 더 잘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잘못한 건 뭔지 근데 대표님 그건요 근데 그 자체가 네. 쓰라린 게 아니고 그 자체도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렇거든요 아, 저는 성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거기는 네, 아직 네, 박 씨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 저,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아니, 그게 네. 저는 혼자, 공감이 돼요 네, 혼자 네. 있거나 고독할 때가 행복하다는 것이 저 궁금한 게 그것이 원래 인간은 혼자다라고 처음부터 그런 자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 때 나와의 아까 말씀하신 나와의 대화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행복함을 어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질문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뭔가 자기와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행복한 건가요? 정확히 항상 자기와의 대화라는 걸로 뭐 획일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네. 결국 행복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순간의 느낌을 그냥 붙잡아야 되는데 이 순간에 약간의 쌀쌀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거 아니래 그치 약간의 지금 오늘은 비도 오고 쓸쓸해 네. 이 느낌을 자기가 바라봤을 때 이 자체도 행복이라는 거야. 근데 와, 더 젊은 시, 더 나이가 그 청년이셨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바뀌신 겁니까? 지금 와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청년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 그런데 원래 저는 눈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남들보다 맞으신 것 같은데? 눈물을 더 혼자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그렇게 뭐 고독할 때도 행복하고 그러면 궁금한 게 언제 우울해지세요? 언제 우울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야 행복하다며 근데 우울한 것도 외로운 것도 행복하다고 그 느낌이 우울한 거죠 이게 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참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틀고 네. 막 빗물이 가득한 음악 그래서 음악을 듣고 제가 그 음악 속에 푹 빠지잖아요 네. 그럼 막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고독한 느낌? 이런 느낌이 막 이제 쓰나미 오듯이 딱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져있는 순간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네. 아 대표님은 소위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멘탈 갑이신 것 같으신데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라든지 이런 데 의지를 하지만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책.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는 인생에 막 문제가 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해답을 얻고 그렇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런 삶의 어떤 베갯 맛에다 베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 책이죠, 이 책. 책은 많이 읽고 있는데 네. 네. 어떤 특정한 책을 놓고 계속 그걸 본다든가. 아, 그렇진 않으세요. 네. 책보다는 그 구절에 대한 감상이 오히려 더 인상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전에 계속 고독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거 자체를 이제 즐기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계속 글 쓰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하셨고 네. 글은 자기 몸 전체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런 표현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즐기셨을 거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근데 글 쓰시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잖아요. 쓰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거. 쓰면서 행복하기만 하셨을 결국은 것 같지 않은데 쓰는 것도 힘들다라는 건데 네. 자기 온몸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떤 글은 쉽게 쓰지만 어떤 글은 어떤 내장에서 퍼올렸다. 내 골수를 내가 썼다. 그 정도로 내 책이 그럼 이 골수까지 내 깊은 네. 내 안에 있는 우물 속에서 물을 퍼올듯이 퍼올렸다. 네. 그 정서에 들어가서 쓰는 부분도 있죠. 네. 근데 그 순간은 고독일 수도 있고 쓰라림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걸 즐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글을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 순간 매일 어떤 글을 쓰지 못하거든요. 다른 일들 막 생기니까. 네. 근데 저자님은 뭔가 지금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1년에 한 권씩 네. 책을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뭔가 글 쓰는 것이 그 습관화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자님처럼 저자님 일반인이셨는데 그 글 쓰는 것이 습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시간이 없고 막 에너지도 없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주로 어떻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일단은 그 매일 쓰지는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일기를 써보시길 먼저 권하고요. 일기요? 네. 일기를 쓰십니까? 과거에는 일기를 썼어요. 네. 요즘 일기를 안 쓰고. 아, 원래 일기는 쓰셨던 거예요? 주기적으로 썼어요. 아, 매일 쓸 때도 있었고 네. 또 한동안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일기는 일기와 어떤 문장과의 차이는 뭐냐면 일기는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네. 자기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리도 없고 순서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문장이라는 건 내가 남한테 누군가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전제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기와 문장과는 다른 거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그럼 차라리 일기를 쓰지 않고 요새는 SNS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자기 뭐 이런 거 문장식으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SNS에서 글쓰기라는 게 더 좋겠네요. 일기 쓰는 거보다 요새. 뭐 SNS를 통해서 쓰는 분도 계시죠. 근데 쓸 때 과연 얼마나 네. 진지하게 아, 또 정말 내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 감각적으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성장이 되겠죠. 근데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글쓰기 관련 책을 뭐 여러 권도 읽고 네. 있는데 매일 쓰는 거죠. 매일 최소한 A4 용지 반장 정도는 쓰. 반장. 최소한. 네. 저 같은 이제 쓰면 뭐 한 장 반 정도는 쓰겠죠.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와. 이제 폰트 10으로 해서 한 반 페이지 되더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 쓰십니까 보통? 새벽에 쓰세요 글을? 예, 이 책은 새벽에 많이 썼고 선한여행역은 밤늦게 많이 썼고 선한여행역 쓸 때는 새벽 3시까지 쓰고 뭐 이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제 밤 한 11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3시. 어쨌든 밤늦게건 새벽이건 뭔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있을 때 그때 네.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네. 그러고도 또 글을 써야 되니까 결국 조금 자는 수밖에 없죠. 아, 대단하시네. 네. 저는 글쓰기 외에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 그러면 고독도 나는 즐기고 뭐 글쓰기 힘든 것도 나는 즐기고 이런 건데 아 지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지 그런 일화가 궁금해요. 멘탈 갑이라고까지 자꾸 표현했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나요? 아. 맞죠. 아. 초갑입니다. 초갑.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감당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페이스가 다운되면서 그냥 삶 전체가 그냥 확 다운돼가지고 그런 것이 계속 뭐야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네, 그래서 에너지도 안 생기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무너져 본 경험들은 있죠. 언제 무너져 봤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쭉 하다가 네. 마치고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왔을 때 가족은 계속 상해 살고 저 혼자만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네. 가족 아들과 딸이 학교를 다니니까 저 혼자만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강남 사거리 오피스텔을 얻어서 기러기 아빠 생활하셨구나. 네. 네. 너무 외롭고 진짜는 그 다음에 이게 한국 사회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십몇 년을 살았더니 네. 한국에 왔던 사람들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보수적인가요? 네. 너무 예의를 갖추고 근데 중국에서는 상하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많건 적건 이 자연스럽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수평적이다 이거죠. 예. 관계가.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뭐 2년 선배, 3년 선배 친구처럼 이름 부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1년 선배만 돼도 각트 돼야 되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게 제가 96년 전에 88년도 입사해서 제가 그 젊은 시절 그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사무실이 시끌벅적했어요. 막 업무 시간 전화하고. 네. 나중에 이제 2007년 하반기에 한국 왔더니 사무실 조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바뀐 거야. 아, 분위기가. 제가 다니던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네. 대기업이나 한국 회사 분위기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들을까 봐 쫙 통화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사무실이 영업하는 사무실 시끄러워도 네, 네. 정상적인데 네. 너무 조용. 그 정도로 대인관계, 인간관계 경색돼 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좀 외로우니까 전화도 좀 해야잖아요. 이 한국 사회를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화하면 실례던데. 그렇죠. 네, 주말에. 그래서 외롭더라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골프? 그냥 사표 내고 죽을 사람 같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이제 여기 이제 중국 쪽에 사업을 뭐 추진하신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혹시 이전에 중국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그 중국에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만난 그 자기의 최고의 파트너 아니 또는 최악의 파트너가 있으시면 좀 사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만났던 그 최고의 파트너 이제 뭐 중국 업체가 되겠죠. 뭐 좋은 사례를 만들어준 뭐 자기 그 비즈니스의 큰 업무에 도움을 줬던 그런 좋은 파트너라든지 반대로 좀 이렇게 그 안 좋게 영향을 준 그런 또 파트너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네. 특정한 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좋은 분은 사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래요. 저도 저희 회사도 이윤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더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윈윈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더 깎아달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싼 가격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네.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또 당신께서는 잘 만들어서 가격만에 의존해서 팔지 않고 품질로 해서 팔아서 당신도 돈을 버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번 저희하고 거래를 하면
거래처를 안 바꿔요. 그런 정말 좋은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 다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윈윈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러면 조금 우리한테 가격을 막 계속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제 베네핏을 더 가져가는데 그런 관계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도 힘드신 것 같아. 결국 좋은 마음을 갖고 윈윈을라는 생각을 가진 분 주변에는 이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회사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중국 사업 하시려는 분은 이렇게 상용무역과 이렇게 함께 같이 가야겠네요. 대표님을 직접 찾아서 좋은 분들을 만나려면 그래야죠. 왜. 아무래도 그게 좋겠네요.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저자님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약간 대표님 그 저자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재 이야기. 네. 그걸 보면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인재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네. 굉장히 인상 제가 깊었던데요? 최초로 한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디에서 본 적이 없어. 어디에서 제가 이거 본 게 아니라 네, 제 네.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이거 이 말씀 좀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발음으로는 인재가 네 가지 인재가 있죠. 네. 그죠? 저 한자가 이제 서로 다른데 네. 앞에는 사람이 네.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사람이 존재한다. 네. 세 번째는 사람이 재주가 있다. 재주가 네 번째는 있다. 제목이다. 네. 근데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조직에서나 어떤 사회, 네. 커뮤니티 안에서 보면 꼭 관계를 파괴하는. 그렇죠. 네. 직장 내에서 자꾸 남을 끌어내리거나 네. 조직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와야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조직에서 재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런 인재가 되면 안 되고. 인재가 되면 안 되고. 예, 네. 예,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있을 재자예요. 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있죠. 끝이야. 있죠. 있을 뿐이죠. 아, 네. 그림자처럼. 단지 네. 있을 뿐이다. 네. 그 사람이 회사에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회사의 가치를 더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회사에는 네. 있을 뿐이죠. 네. 근데 있음으로 해서 회사의 코스트만 증가하고 네. 단지 있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인재가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인재는 우리 한국 사회 대기업이나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 세 번째 인재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정말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라면 능력 있고 재주 많고 스카우트도 하고 그런 인재를 다 채워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이 인재가 마음이 딱 틀어져 버려가지고 첫 번째 재앙의 제자 인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똑똑해. 근데 어떻게 뭐 서운했거나 어떤 관계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갑자기 살아가면서 궁에서거나 이익이 갑자기 중요해지거나 그랬을 때 그 좋은 머리로 조직에 해가 되는 쪽으로 재무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네. 아.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 네. 그런 케이스도 많죠. 신문지상에 대기업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정부 안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재주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업 문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재, 제목의 제자가 돼요. 제목, 마지막. 제목의 제자. 네. 네. 그러니까 단지 제주에만 있는 거에 머물지 말고 네. 세상을 위해서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서 제목이 돼야 되는 그런 인재가 되는 사회적 공헌에 이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단 한 사람한테라도 내가 제목이 될 수 있고 더 크면 사회적으로 제목이 그런 문화
네. 그러니까 제가 쓴 책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기업 안에 선한 영향력이 문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문화를, 그런 리더십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나지 않았을까. 최근에 뭐 시끄러운 사건도 없었겠죠. 근데 단지 세 번째 인재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다. 우리 조직에서 네 번째 인재를 강조했다. 근데 좋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키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뭐 학벌이 낮으면 학벌을 올리면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말한 인재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막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그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책에 써놓은 거는 독서를 많이 하도록 독서를 통해서 또 생각을. 자기 성찰을 하게 하고 또 생각도 많게 하게 하고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또 그런 일부러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기업 문화를 선한 영향력이라는 기업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티스트 데이를 갖고 있어요. 아티스트 데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직원들하고 같이 뭐 갤러리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가격은 상관없이 회사에서 아니, 직원이 나가는 거죠? 예. 아 좋네요. 예. 사장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 좋아하는 사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 꼭 우리 직원이 그걸 이제 그 어레인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 그 직원이 제가 출장 갈 때만 한국 가거나 이럴 때만 막 아,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인재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딱 한 번 참석해 봤어요. 아, 네. 음악회 할 때 한 번 제가 또 갤러리를 같이 가고 싶어서 못 갔고요. 네. 이제 그렇게 조직의 문화를 직원들한테 예술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예술적인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죠.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틱 코션, AQ. 네. 직원들한테 예술 지능을 지금 나도 배우고 직원들도 배우자. 서서히 그렇게 가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퀄리티 석세스, 성공이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이런 철학을 기업 내부에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인재를 만들어요. 근데 말씀은 되게 뭐 공감 가고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진짜로 그것이 현 시대에 이제 뭐 시대가 많이 바뀐다고 했지만 21세기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생존하고 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워낙 치열하게 막 경쟁하고 막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한 기업이 전국에는 성공 더 위대하게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요즘 소비자들은 악한 기업, 뭔가 잘못한 기업들의 제품을 안 사잖아요. 그죠? 네. 신문에서 어느 기업의 기업주, 네. 오너, 오너의 가족 일부가 무슨 죄가 있었다. 소비자들이 반발을 느끼잖아요. 네. 영향을 받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착한 기업, 착한 문화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환영을 받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요즘 어떤 형태든 간에 뭔가 중국이랑 뭐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뭔가 중국이랑 뭔가 커넥션이라든지 뭔가 연결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 뭐 중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팁을 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든 뭔가 커넥션을 가지려면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나만 준비해라.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중국어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겠죠. 언어. 네. 저기 우리 어학 디자인은 중국어. 아, 조정권 대표님. 네. 중국어. 저분한테 배우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조정권 대표님께. 네. 일단은 무조건 배워야 되죠. 네네. 앞으로 특히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과 중국은 국가는 다르지만 하나의 시장이고 경제적으로 볼 때 하나의 마켓이고 네. 하나의 놀이 무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중국어가 엄청 많이 들리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중국어를 하게 되면 엄청 편하게 되죠. 10년 뒤에는 우리가 북포럼을 중국어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10년 뒤에는. 10년까지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공항에서 중국어로 들리죠. 네. 명동 가도 중국어로 들리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 능력이 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저는 명동 와가지고 알바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알바로 그렇죠. 취직될 가능성이 높죠. 예, 좀 더 예, 알바 학생이라도 물론 네. 그냥 알바 자리를 구한다 명동에서. 물론 이제 알바로 약간 거북하지 약간 좀. 아니 근데 저 나이대가 있으니까. 아 그거 잘해요 한자리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면 와. 경쟁력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 인정. 근데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기 한국에서 중국에서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학원을 뭐 어떤 식으로 배우는 걸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중국어 배울 때. 추천했어요. 아니. 저는 뭐 학원을 다니든 특별한 과목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죠? 그 회사에서 학원 가는 건 좀 귀찮고 그래서 회사에서 일찍 출근해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독학으로요? 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회사 몇 명을 이렇게 같이 하자 해가지고 네. 1인당 얼마씩 내자 네. 그래서 얼마를 모아서 대학원 중문과 네. 대학원 학생을 회사로 이제 아침에 오게 해서 아 그렇게 하셨어요? 공부를 했어요 아. 회의실에서 네. 몇 개월 지나니까 한 사람씩 포기를 해서 저 혼자 남는 거야 근데 혼자 그 당시에 몇십만 원을 혼자 이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천상 이제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막 테이프 듣고 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 집 뒤에 나가서 제가 일산 살았는데 집 뒤에 이게 공터였어요. 큰 소리로 막 입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어는 반드시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입으로 공부해라 저는. 눈으로 보고 이러지 말고 집에 벽이 무너질 정도로 2층 아래층에서 뭐라고 할 정도로. 그럼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공터에 나가서 정말로 큰 소리로 목에 피가 나도록 네.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절대 쓰면서 하지 말고 네. 눈으로, 입으로 해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했고요. 그 질문 있는 분들 먼저 마이크. 마이크요? 네. 아니 왜 질문? 네, 마이크 할 동안 앱.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실패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굉장히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경험, 사례가 어떤 것이 궁금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예, 이겨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그마한 실패들이 있죠. 제가 화장품 제품을 해보려고 직원을 또 채용을 하고 중국 정부의 유생국에 수입 허가를 신청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나가는데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제 수입 허가증이 안 나와서 그 사업을 아예 스크랩한 경험도 있고 동대문에 여러 이제 동대문 브랜드죠. 의류 브랜드 중에 여성 브랜드. 잘 나가는 브랜드를 중국에 이제 론칭을 하려고 또 직원 뽑아서 온라인에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또 타오바오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한 적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스크랩한 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무역을 하면서 자꾸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해요. 시도를 해요. 딱 보다가 아닌 것 같다. 빨리 의사결정해서 빨리 스톱해요. 손절매를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러고 앞에 손실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포기팅을 해요. 근데 또 새로운 걸 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게 잘못되면 그래 뭐 대충 어느 정도 손해보겠구나. 그걸 감안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도전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실패죠. 좌절은 아니고 수 없는 시도 중에 수 없는 실패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가는 거죠. 아,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꾸준하게 도전. 앞으로 가면 이것도 시도해봤는데 실패하고, 아,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실패하고, 네. 계속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성장을 해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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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네. 네. 아, 예. 질문. 질문. 네,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문. 제가 아니, 질문 아니, 한 가지만. 먼저 하셨죠. 먼저 하세요. 먼저. 그 네. 대표님 보면 회사 경영도 그렇게 그만큼 이루셨고 아드님이 또 스탠퍼드 학사이자 석사도 하셔서 최근에도 예, 취직도 좋은데 하셨고 와. 따님도 서울대 의외과 와. 지금 재학 중이고 그리고 이번 책도 대표님 남들은 한 권 쓰기도 힘들다는 책을 이번에 두 그쵸, 번째 네. 두 번째 책이죠? 책까지 쓰셨고 남 아 도대체 뭐 하나 모자랄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다 잘 사시고 지금 그 한 살도 잘 시작하신 것 같은데 뭐 후회되는 거나 아니면 정말 이건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시니까. 아니에요. 네. 그동안 이제 퍼스트 라이프에서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내한테 별로 이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네. 24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가족들이 네. 베트남에 이제 여행가기로 했는데 오. 딸도 집에 오고 아들도 집에 오고 앞으로 인생은 와이프한테 충성하면서 살아요. 오, 그렇습니까? 네.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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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네. 그 전에 선한 여행 연구를 했을 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 보니까 기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기사 아저씨를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지금은 영업 팀장도 있고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2008년 3월에 창업을 해서 2009년 연초까지는 차가 자동차가 자가용이 없이 이제 다녔는데 창업 1년 후에 2009년 3월이었나 봐요. 차를 사고 운전사를 채용을 했어요. 정말 이제 증시랑 아주 촌스러운 친구가 이제 왔죠.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를 제가 운전을 시켰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매일 늦게 퇴근했어요. 뭐 사무실에도 늦게 퇴근할 수도 있지만 손님이 와서 저녁 먹고 또 2차 하다 보면 12시, 1시 이렇게 가지 하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1시에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늦었으니까 차를 가지고 집에 갔다가 6시 반에 차를 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다른 운전사들 같았으면 힘들어했죠. 이 친구는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야, 이제 한국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낮에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 또 손님 그렇게 접대하고 12시, 1시에 술이 완전히 막 취한 것 같은데 들어가더니 또 아침 8시 반에 나온다고 차를 8시 반에 대라고 그러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긍정적인 친구가 긍정적인 말이네. 첫 번째 친구가 그 친구 항상 웃고 그래가지고 포동공항에 이제 한국 거래처 파트너 이제 뭐 전무님 뭐 또 임원들이 오시면 그중에 전무님 한 분이 별명을 줬어요. 스마일 가이라고. 항상 웃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사실 회사에서 어떤 신규 아이템을 론칭을 했어요. 직원이 이제 추가로 채용이 필요했는데 이 친구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너 운전만 하지 말고 정식 직원이 돼서 영업 사원을 해봐라. 마케팅 영업을 해봐라.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나왔고 열몇 살에 정비소 차량 정비했고 그랬는데 거래처가 사장님들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 없어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친구를 설득을 했죠. 네가 너를 믿지 못하면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가 믿는 바를 믿어라. 이제 이런 거죠. 나를 믿어라. 예.
작년 올해 여름이었나 그래서 아 작년이었나 테드를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것을 사이먼 택이 얘기했던 당신이 믿는 것을 믿어라.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하면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제 사이먼 택이 작년 여름이었죠. 제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 없어? 내가 볼 때 너는 할 수 있다고 본 거다. 그래서 이제 전 바꿨죠.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PC 치는 거 연습하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담당 아이템은 지금 전 중국에도 그 친구가 제일 잘 파는 친구죠. 북경에 있는 구경업체가 스카우트 해가려고 저 몰래. 와. 근데 이 친구가 안 가죠. 제목이 회사를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운전직에서 영업으로 바뀌었을 때 두 번째 운전사가 이제 또 입사를 하잖아요. 네. 그 친구도 중학교 나왔어요. 면접 볼 때 막 좀 약간 야 보디가드 하기에 딱 적성이다. 등치도 좋고. 근데 한 반년 정도 지났나? 이 친구가 한쪽 가서 이렇게 타이핑 연습을 하는 거야. 아저 전직 운전수가 네. 두 번째 인정. 네. 네, 전직 보고... 운전수가 잘 나가니까. 네. 그 라인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우리가 이제 또 한국에 모 대기업의 화학 제품을 우리가 중국 대리점을 하게 돼서 또 신입 사원 추가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성공 케이스. 아. 또 보니까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도 정식 사원이 되라. 운전사 하지 말고. 어땠을까? 근데 또 빼더라고요. 아, 나 컴퓨터도 못하고 말투면도 연습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부러워서 혼자가 독수리 타법 하는데 실제 하라고 그러니까 또 빼는 거예요. 결국 그때도 했던 말이 나는 너를 믿는다. 결국 나중에 역으로 보니까 사이먼 택 했던 그 말을 제가 그 이전에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첫 번째 운전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생일이 두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엄마가 낳아준 생일이고 하나는 제가 자기 인생을 바꿔준 영업사원으로 바뀌었던 그날. 두 번째 운전사는 저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내 와이프와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하고 집에 가면 그냥 신문 보고 그냥 신문도 네. 스포츠라는 이런 거 보고 뭐 경제 정치 이런 건 안 보잖아요. 대충 네. 보고 그냥 마작 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노트북으로 파워포인트도 타이핑하고 갑자기 세일즈 기법에 대한 책도 보고 네. 아빠가 이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북경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북경.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동네 사람 소문했다. 우리 남편이 비행기 타고 출장했다. 그 동네에서 운전수. 예, 네.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서. 근데 이 두 번째 직원도 작년에 보스턴까지 갔다 왔죠. 잘 풀리네. 한국 제품도 잘 팔지만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업체 제품을 너무 잘 팔아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거래처가 초청을 해갔죠. 일주일간. 교육도 시키고 구경도 시키고. 그래 이제 세 번째 운전사가 입사를 했죠. 세 번째 몇 번째까지 있습니까? 몇 번째까지? 지금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 운전사 입사를 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저한테 자기 영업사원 하겠대. 왜냐면 입사를 했는데 너무 급해.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자꾸 우리 다른 직원들이 옆구리를 쑤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운전사가 출세한 회사야. 너도 좀 해봐. 딱 보니까 너무 내성적이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영업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한 달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운전을 하세요. 그 약속을 받아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이 운전사를 했던 친구를 데리고 OJT 네. 같이 거래처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피드백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지만 운전을 해라. 그날 밤에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사표를 낸다. 사표를 내겠다. 대신 운전사를 새로 뽑아라. 일주일 시간 주겠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밤에 사표 낸다고 다음 날 출근해서 또 우리 직원들하고 또 거래처를 간 거죠. 운전사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네.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이 차 안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순간에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순간의 선택이 쪽팔린 거 순간이고 아, 예. 그죠? 아,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제 운전을 계속했죠. 했는데 제가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상해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공장이 이제 새로 하나 하게 됐죠. 근데 공장장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 그런데 이 소주 광역시의 상숙시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경력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딱 알맞춤 맞춤형 경력자 찾기도 힘들고 또 경력자들은 또 비싼 샐러리를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람을 검증을 못 해봤잖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운전사가 중학교나 운전하면서 얼마나 차량 수리를 많이 했겠어요. 기계하고 네. 가깝다는 거지. 네. 그리고 내성적이잖아. 술도 잘 안 먹고. 그러면 공장에 딱 알맞춤인 거야. 불렀어요. 너 공장장이라. 회의실 가서.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그 저희 회사 들어오기 전에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 택시 운전을 네. 하다가 저희 회사 왔어요. 그래서 자기 차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차를 회사가 사줬죠. 네가 공장장에서 써라. 지금도 공장장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그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할 때 이제 사람 뽑을 때 스펙보다는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성? 자세만 괜찮은 사람 뽑으면 나중에 그 사람을 우리가 어디선지 활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운전사들이 스펙이 좋은 건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럼 대표님도 그럼 앞으로 사업하실 때 계속 사람을 채용할 때 스펙 같은 거 안 보시고 그러면 가장 저는 이력서를 자세히 안 들여봐요. 그럼 뭘 보십니까? 그냥 딱 인터뷰할 때 눈빛을 먼저 봐요. 눈빛이요? 네. 어떤 눈빛이 좋은 겁니까? 이글이글? 어떤 눈빛이란 유형은 없지만 네? 아, 이 친구는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아 살아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력서를 특히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이력서가 오잖아요. 막 네. 뒤에 또 막 자기소개 한 두세 장짜리 오늘 딱 놓고 사실 이제 밑에서 이미 걸러가지고 딱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를 자세히 안 봐요. 그래 그러면 한 번 두 번 인터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거 보라고 하는 거니까 딱 가서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 딱 가서 그냥 한 3초, 2-3초 그냥 소위 말해 스캐닝이 되는 거죠. 네. 딱 느낌이 느낌이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이제 또 너무 핸섬한 사람들은 네. 또 너무 예쁜 분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들어봐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목소리. 직원을 뽑는다 이 사람이 핸섬한 거야. 네. 우리 두 분 상민처럼. 그럼 왠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사원을 뽑아야 되는 우리 김 선생님처럼 F버리면 네. 그냥 우리 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다가 고개 숙이고 목소리만 들어봐요. 목소리에 어떤 빛깔이 담기는지.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전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 아니, 내가 전화를 했어. 목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추정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목소리에서 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인지,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남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목소리인지. 아, 목소리만 들으시면 아십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느낌? 그거를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저분 목소리 어떠세요? 저분 목소리. 깊이가 있나요? 없나요? 방종 맞지 않으십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어떠세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이 상당히 건방지다. 네네. 목소리에도 그게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 자체 인터뷰니까 인터뷰할 때 목소리를 자주 들어요. 아. 심지어는 이력서 갔다 오면 우리 직원이 인사부장이 면접 보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요. 목소리를 들어보고 특히 우리 영업을 하니까 목소리는 정말 목소리 중요한데 근데 목소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어거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마음에 따뜻한 마음, 네. 남에 대한 존경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좋아지죠. 그러면 그렇게 뭐 뽑으신 직원들 다 괜찮았나 하면 그것도 목소리도 좋고 뭐 말도 잘해요. 근데 뽑아놨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 직원 없었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직원이 아까 살아있는 눈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괜찮은 사람이 일도 잘하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보니까 예, 예. 열에 한 몇 명 정도? 저는 2년 전인가? 지금 올해 2014년 연말에 네. 직원 하나를 내보냈어요. 네. 2012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 제가 그 밑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뽑았는데 이런 거죠.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 일은 잘한다. 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닐 때 아 박상윤 씨 일도 참 잘한다 하고 네. 이 일은 잘하는데 다르죠. 다르죠. 네, 네. 다르죠. 사람은 좋네. 네. 네. 와 사람도 좋다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업 문화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다 해서 근데 주변에 자꾸 남을 막 헐뜯고 막말로 퇴근해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니? 이러는 사람을 놔둬버리면 주변에 뭐 흐려지거든요. 네. 아무리 그 친구가 똑똑해도 저는 그 친구를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없이도 우리 회사는 잘 굴러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운전수 사례 보니까 그 저자님 인생만 리프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리부팅. 죄송합니다. 리프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회사를 하면서 이런 거죠. 그 우리 세 명의 직원들의 삶이 이제 질적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은 뭐 공장장하는 직원들은 공장에 주어 있지만 첫째, 둘째 직원들은 뭐 중국 땅이 크니까 노상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삶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 특히 젊은 스물 몇 살 때 책을 잘 안 봐요. 근데 저희 회사에 딱 들어오면 책을 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우리 회사 막상 와보니까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책을 봐야 되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생각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얼굴이 안 이쁜 직원이 우리 회사 오면 다 이뻐져요. 그런 것이 바로 선한 여행이냐로 보는 거죠. 네. 어떤 사원이 왔는데 그 사원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기업하는 재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됐죠.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받겠습니다. 아, 되는 하세요. 건가요, 이거? 하세요. 네.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중국 한시를 해도 중국어가 많이 늡니까? 중국 한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회화,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하기에는 좀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상 그 중국어 대화 중에 멋진 한시를 중국 사람이 듣게 딱 이렇게 낭송해 줄 수는 있으나 한시만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중국어 이렇게 회화에 도움이 이렇지는 않을까 생각돼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한 살이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인생 리부팅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래 나도 리부팅 해야겠다 한다면 작가 뭐 저자의 문제 뭐 글 쓰는 거 그쪽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아직 방향을 못 잡은 것도 있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리프팅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쓰는 일을 하면서 리프팅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했는데 특히 제 나이 또래, 네. 그러니까 한 살이 아니라 쉬운 살 전후, 네. 특히 본인이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꼭 글쓰기를 해보시라. 제 체험에서 우러난 얘기인데 권하고 싶고 우리 이제 열 몇 살이든 스물 몇 살이든 서른 몇 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인생에 한 번은 자기 자신과 대면을 해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나는 왜 살고 싶은지,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 건지, 정말 처절하게 한번 울어봐야 되는 거지. 혼자 살아도. 네. 네? 막말로 술에 취해서 혼자서 울어. 철저하게 네. 자기를 대면하는 순간을 가져보고, 그러면, 그걸 한 번씩 마침표를 찍어서, 네. 어제와 다르게 살아봐야 된다는 거지. 만족스럽지 않은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도 산다. 그러면 내일도 오늘의 모습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을 해야 돼.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안 살려면 정말 오늘 한번 자기 일을 대면해보고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나의 강경 씨 리부팅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면 나 오늘부터 한 살이라고 생각. 예를 들어 28살입니다. 자, my first life. 28살에 이제 끝났다. 나 해가 바뀌면 29세야. 그래, first life는 28년이었어. second life는 72년이야. 나 totally 100살 살 건데, second life 78살에, 78년에 나 내년에 한 살로 리부팅 할 거야. 새롭게 정말 잘 살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방송이 없습니다. 이게 저자의 만남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24일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23일 날 화요일 날 북촌을 송년하려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그냥 거창하게 뭐 술 마시고 그런 거 막 삼겹살씩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하여튼 좀 공지할 거예요. 그룹에서 뭐 책 서로 책 읽은 거 책 같은 거 가서 교환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내년 1월 7일 날에는요. 장인 저자를 모십니까? 아니야, 안 모십니다. 네. 네. 알리바바 요새 원래 마인 책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 책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서 마인의 역변 인생 강의에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패널 토크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패널들은 아직 정해지 않은데 북포럼은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 수요일 날은 국내 서적이 아니라 외국 서적 저자는 부를 수 없으니까. 그 저자와의 그 책의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과 저희가 패널 토크를 합니다. 네. 자, 다음에 그 오늘 수고하신 최지민 속기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보네리땅 베이커리에서 그 책, 저희가 책을 디자인한 케이크, 당근 케이크니까요. 요거 같이 케이크 사진 찍고 커팅하고 한쪽 아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끝나가서 여기서 간단하게 음료수하고 요 케이크 있으니까요. 들고 가세요. 네. 다음 그룹이 있으니까 저희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 나누겠지만 그룹에서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오늘 전체 사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사진에 올라갔을 때 거기 밑에 댓글로 좀 뭐 회사 직책 그런 거 말고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해주시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거. 명함 주고 받자 다 까먹어요. 사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우리 저 그룹이거든요. 서로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그 오늘 수고하신 세 분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북포럼은 매주 관객 MC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들도 다 관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MC 보고 싶다 하면은 간단 PD한테 나 MC 보고 싶다고 쪽지 보내주시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좀 참여해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하죠. 네. 저를 따라서 이렇게 나는 한 살에 한번 구호 외치고 끝낼까요? 네. 네,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2014년 송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말까지 행복하게
건강하시게 연말 잘 보내시고 2015년 정말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 멋지게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는 하면 모두가 한 살이다 하면서 구호를 한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5년 나는 한 살이다. 네. 네. 네.